유령 영묘계 무기가 있는 10 데미지 회피 한도가 90% 마이너스 100 방어구 뭔데 이거 개 쓰레기 아님? 10% 확률로 죽습니다. 이건 그냥 쓰레기야. 날 뽑기 감자 줍기 방어 마이너스 100이면은 데미지를 87% 더 받습니다. 반대만 맞아도 성불을 하겠는데 회피 90은 또 언제 찍냐 개구리 든든든든든든 왕홀의 관통에 도탄에 다다라줘야 될 것 같은데 준가루님 소울스톤 서바이벌이라고 해보셨나요? 아니요 뭐임? 아닌가? 해봤나? 손수레 어제 나왔어요 완전히 뱀섯이 되구만 하스스톤 서바이버? 그거 완전 전장 아니냐? 전장 우와! 쉬는 동안 전장 조금 해봤는데 완전 꿀봤던데 선물 보낼 테니 침묵해보시고 그러죠 아니 전장 퀘스트 영향력이 너무 커 좀 심하던데 그 요새 하나 뽑아서 도발 4개 바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기던데 그냥 90초 동안 유튜브 보다가 이김 이번에 그 사악한 쌍둥이의 카드가 되면서 또 선독 개판 나가지고
최전 활협도 작은 잡지 그래도 패치 안 하는 것보다는 패치 하는 게 낫긴 한가. 깐부에 깐부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백명 훔침 돼지 저금통 웨이브 들어가자. 유령은 9웨이브에서 금락 간다고. 뒤질 뻔. 으아, 두 번, 세 번 회피. 최다 체력. 최다 체력. 드디어 9라운드에 왔다. 등락 간다. 능력치 능력치 비교 2포 어디 달달하게 빨아볼까? 죽으면 어쩌지 근데? 어 살려주세요. 애프터 0 되게 생김. 맛있다. 애프터 데미지 7 공속 11 최대 체력 9 넉백 공속 맹훔 메달 메달 방어구 오르는 거 좀 낮췄네. 해피 80
100기 들어. 공격력 더 찍어야겠는데. 너무 약해서. 그러면 다 뭔 소용이랍니까? 원거리 관통이나 도탄이나 아, 개 아파. 죽을 뻔했어. 회피 그만 찍어도 될 듯. 별거머리. 영묘 진짜 쓰레기다. 살려줘. 가만히 있는 미사일에 가서 맞음. 왕관. 왕관 트랙터 좀 똘보픽이었을지도. 길 올리는 게 더 안정적일지도 모르겠다. 왕귀 캐릭인데 귀환을 못하는 그런 캐릭. 아, 죽으면 귀환한다고. 근거리 데미지. 차차. 행운. 천재. 행운 좀 더 찍어서 보비 아이템 먹자. 아까 왜 상한 음식 나오지 않았었나? 먹었어야 했는데. 나의 90% 회피를 할까? 하지만 10% 확률로 죽는다.
예잔데? 예자긴 해. 앞채 좀 하면 안 되나? 이게 딜템포를 따라갔어야 했던 것 같다. 한번 밀리면 따라가기 쉽지 않다. 엄게인 적 줄였다가 적 다시 올리기. 범위 아 이거 좀 합쳐지지. 기본 배율이 너무 낮아서 데미지 10% 이거 너무 기본 데미지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묘 세트 방 딱 회피즈인가요? 방어 마이너스 100은 그냥 얘 캐릭터 효과. 와우 감자. 부적 빨간 왕홀 맞나 이거? 와우 미친 도라이들 내 체력 어디갔냐. 외계인 아기 부적 안 써야겠다. 뒤에 올려야겠다.
어차피 열대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힘의 삼각형 써야지. 와우. 근들. 레트로 마션 공격 속도 플러스 192. 미친. 공격 속도 212 올려주는 아이템 쓰냐? 외파리 어접색. 외파리 색이 이딴 거 먹으려고 무기 하나밖에 못 쓰는데. 역묘 머신 건데 맨. 영묘 머신 건 내 차를 고르는 거 웃기네. 감자. 감자 가격 싼 거 나오니까 마음에 안 드네. 달팽이 회피 20. 회피 20이면은 공속이 40. 공속 40템은 먹어야지. 최대 체력 193, 195, 197, 199, 200,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10. 아, 두 건 하나만 나왔으면. 214, 215. 유령에서 망령이 되버렸어. 219.
너보. 이제 합쳐지는 거야? 다 끝났는데? 쿨다운 0.2 DPS 575 중아 감자 좋아. 아탄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두 관 하나만 더 했으면. 이게 내가 알던 유령이 맞나? 유령은 전설이다. 아 미친 77딜 깎여. 대대 맞음 죽어. 달리기 승리. 유령 세네? 사실 레트로메이션이 센 거 아닐까? 공격 속도를 258 올려주는 아이템이 있다? 외팔이 외한?